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도 이제 역동적인 낸드 플래시 전쟁입니다. 반도체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낸드 플래시 시장이 조금 적습니다. 두 분야에서 부동의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대단한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 삼성이 잘해야 됩니다. 낸드 플래시 전쟁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2년 기사입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는 604억 불. D램 시장은 811억 불. 약간 좀 적죠. 근데 2025년이 되면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가 843억 불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2위지만 낸드 플래시가 5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인텔로부터 중국 공장을 여러분들 사가지고 그게 비싸게 샀다 뭐 이렇게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낸드 프레시도 이렇게 청을 쌓는 전쟁입니다. 48정, 64정, 96정, 112정, 176정, 232정. 예, 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개발 전쟁인 겁니다.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뭐 거의 뭐죠. 여전히 삼성전자가 앞섰지만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저력이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SK하이닉스가 이게 2023년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321단 1테라비트 TLC 낸드 프레시를 공개했다. 그거 여러분들 이 제품을 뜻하는 거냐. 이게 2023년도에 여러분 시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 시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낸드 프레시는 삼성전자가 1등, SK가 2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22년이고 이게 2023년 1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훨씬 더 치열합니다. 업체가 삼성전자, SK, 마이크론 세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사가 많은 겁니다. 이런 시장에 싸워가 돈을 버는 겁니다. 낸드 플래시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이 뭐 이익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 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SK텔레콤,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D램 비중이 64.6%. 랜드가 32.2%니까 아직도 굉장히 좀 작죠. 여전히 D램 반도체가 아마 3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큰 게 D램의 수익이 오고 그다음 랜드 프레시의 사람들 이렇게 작으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공장을 산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걸 다룬 것은 랜드 프레시 전쟁 HBM 여러분들 전쟁은 소개를 했는데 오늘 좋은 기사가 났네요. 이 조선일보가 확실히 좀 빠른데 보시게 되면은 3명의 기자가 투입돼 가지고 삼성이
파운드리에 신경을 쓰는 동안 낸드 플래시 콤플렉스를 극복한 SK 하이닉스라는 그런 기사가 기술적으로 거의 따라잡았네. 낸드 플래시 기술을. 참 여러분들 이 기사도 참 재미나는 것이 엔지니어는 딱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를 어디에 이런 배분할 것인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 이름도 집중되어 있던 그 엔지니어의 일부를 빼가지고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입을 했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많이 뒤처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참 잘 정리해 놨네요. 아주 여러분들 보시니까 낸드 플래시 시장은 삼강체제인 D램 반도체와 달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등 5개 회사가 각축전을 벌리고 있다. 훨씬 더 치열한 시장이네요. 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주도해온 랜드 플래시 시장의 리더십은 2020년대 들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결정적인 인물들을 스카우트하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독주가 흔들리게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서 그물급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한 겁니다. 2017년 SK 하이닉스에 영입돼서 낸드 플래시 사업을 현재 진두지휘하고 지휘했던 정태성 전 SK 하이닉스 사장은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삼성맨이고 삼성전자 내 최고의 낸드 전문가로 불리며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수상했던 최정달 부사장이 같은 해 SK 하이닉스 이직하면서 차세대 낸드 플래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게 사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죠? 최 부사장은 SK 하이닉스로 가자마자 3D 낸드 플래시 전환의 필수적이었던 트리플 레벨셋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 이런 기술 개발해가지고 업계 최초의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이어 2024년 3월에는 경쟁사를 제치고 321단 낸드 플래시 개발을 주도했다. 삼성전자가 키운 인재를 여러분들 데려다가 SK 하이닉스로 투입해가지고 이런 기술을 따라잡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두 회사가 그냥 신경전을 벌이겠네. 아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처럼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다 여러분들 많은 인력을 투입했던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집중형 사업 구조를 무리하게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확장한 것이 패착이 됐고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 없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엔지니어라는 그런 자원을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R&D에서 뺐던 것이 메모리 분야의 핵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물론 CEO들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사후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파운드리 분야에 많이 뺐던 것이 패착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사업부로 출범시킨 이후에 메모리 공정 전문가들을 대거 파운드리 사업부에 투입했고 이 때문에 D램 낸드 플래시에 집중돼야 될 R&D 투자가 파운드리를 나누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영자들이 어떻게 자원을 배분했냐에 따라 가지고 낸드 플래시 전쟁에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한 기사지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는 기사인 거죠.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그냥 감방에 쳐넣어가지고 뭡니까? 매일 법원으로 출근을 시켰으니까 기가 찬 일인 거죠.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여러분들 제가 이 반도체 분야를 소개하면서도 저도 이게 별로 문외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 이건 그냥 그야말로 전쟁이구나. 전쟁. 사활을 건 전쟁인 거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가 있었던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심, 에너지, 열정 이런 게 다 제한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유능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생활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특정 분야의 화력을 집중시키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똑 마찬가지인 거죠. 예. 100명이라는 여러분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 엔지니어를 어디다 예.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예. 아주 귀한. 그런데 이제 앞에서 살짝 넘어갔는데 이 낸드 플래시도 여러분들 그냥 싹기 경쟁인 모양입니다. 미세 공정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2010년 이후에 저장 공간을 1층 주택이 아닌 고층 아파트처럼 높게 쌓아올리는 3D 구조가 핵심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2013년에 3D 1세대 24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으면서 삼성전자가 수직 적층 기술을 선보였다. 이게 여러분들 단이 계속 높아지네요. 대단하네요. 24단, 32단, 48단, 72단, 92단, 96단, 128단, 176단 여기도 거의 기술이 평준화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역동적인 시장이네요. 이제 이번에는 300단까지 쌓는 것이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300단 시제품은 나왔는데 올해 낸드 프레시 시장의 최대 변수는 300단 내 낸드 프레시 양산 안정화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니 낸드 프레시 DRAM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차이 나냐 여러분 공부 좀 더 해보시죠. 메모리 반도체의 두 형제가 DRAM과 낸드 플래시다.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정보를 연산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읽고 수정할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인 램이 있고 그냥 읽기만 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롬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읽고 수정할 수 있는 램에 해당하는 것이 반도체 D램이고 그다음에 읽기만 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는 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낸드 플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잘 정리해놨네요. 요즘에 뭐 예. D램은 아주 잠깐만 데이터가 저장되는 휘발성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읽기만 하고 지울 수 있는 롬 메모리고 그래 이제 인텔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플래시 영역이 취약했기 때문에 샀는데 이제 그걸 비싸게 샀다 뭐 예. 그렇게 해서 말들이 많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지금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보시는데 몇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네요. 낸드는 메모리보다 만들기가 쉽습니다. 기술 차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파운드리와 비메모리를 잡지 못하면 반도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낸드는 별로 돈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밑에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예. 여러분 너무나 신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섹터의 대표 펀드가 SMH, SOXX입니다. 주가는 대개 한 200불 정도 수준이고 이 회사들이 투자한 두 개 영역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가장 역동적인 시장, 변동성이 좀 많지만 위험이 많지만 수익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기술 이렇게 기술적인 배경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배우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 광고 하나 더 드리면은 이 김덕영 건국전쟁이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아주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김덕영 감독이 이제 글 쓰는 재주도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볼 수 없는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뭐 이번 주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